네, 지금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 이게 뭐야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어떻게 날아갔다. 시즌2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 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즌2. 왜 안 내려 지금? 이렇게 핸드폰만 또 보고 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빨리 편집해야죠. 왜 갑자기 또 뭐 좋은 일 있네. 또 벌었네. 벌었어 또 지금. 내가 볼 때 벌었어. 헐, 173만 원 이득 중이에요 지금? 네,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40만 원 따먹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시즌 2. 아, 시즌 종료 아니고 시즌 2예요? 그럼요, 시즌 2예요. 이것도 지금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배워왔어 또? 아, 대단해. 하여튼 보면 빨리 내려요, 편집하러 가게. 알겠어요. 야호! 왜 이렇게 또 신났어 또? 왜? 아, 어디 이렇게 뛰어가 또? 집에 갑니다. 아, 뭐야,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또 그새 30만 원이 올라갔네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돈을 따는 거예요 지금? 그 비결이 뭐예요? 아니 뭐야, 빨리 어떻게 된 거야? 이 비결이 뭐예요? 저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216만 7,910원, 5% 이득 중이신데요. 지금 폴카닷 타고 체인링크를 사셨는데 왜 폴카닷을 사신 거예요? 저는 폴카닷이 꼴까닥 죽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알려줘봐요. 차트를 보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저번에 그 말한 녹색선? 맞습니다. 설명을 좀 잠깐 해볼까요?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이더리움이 200만원 선을 터치했다가 지금 250만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약 25% 정도 상승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폴카닷은 이더리움에 비해서 아직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흐름을 따라서 폴카닷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 하에 지금 산 거죠. 아, 코인들이 킷맞춤을 한다는 건가요? 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카닷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서 킷맞춤을 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일봉으로 놓고 요 빨간 선을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이 요 빨간 선을 터치하고 뚫고 올라갔어요. 아, 빨간 선 터치하고 올라갔네요. 네. 리플을 보세요. 지금 터치를 했죠? 터치. 그런데 폴카닷은 아직 터치를 못했어요. 이게 다른 코인에 비해서 폴카닷이 10% 이상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상위에 있는 거래대금이 큰 애들을 비교해가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다고요. 보여요. 보입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우르르 따라갈 거예요. 자코인들이 보면은 막 13%, 막 19% 이런 코인들이 많은데 왜 폴카닷하고 체인링크를 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위 이내,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5위 이내 코인들로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코인 사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거래소 규제를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코인들 건들다가는 설거지 당합니다. 이런 건 손도 대지 마세요. 저번에 영상 찍고 수익이 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먹죽했죠. 먹죽. 먹죽이 뭐야, 먹죽이? 전복죽도 아니고? 먹고 죽고. 아, 딸 때 있고 이럴 때 있고? 맞아요. 먹죽 쭉쭉먹먹. 아, 지금 200만원 정도 이득 보시더니 완전 기분이 업됐는데 오늘은 뭐야 먹. 또 그새 또 230만원이 됐어. 와, 대박이네. 이게 돈 벌기 이렇게 쉬워가지고 뭐하러 이러래. 그냥 집에서 놀아요, 코인만 하고. 근데 매번 이렇게 버는 건 아니니까요. 죽을 때도 있잖아요. 죽을 때는 손절도 하시나요? 해야죠. 빠르게 손절. 손절 최고로 많이 해본 금액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만원? 제가 여기에서 1%, 2% 상승하는 걸 보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60이 되면 마이너스 1%, 2%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떼야죠. 손을 떼면 마우스 클릭이 안 되잖아요. 아니, 손을 탁 넣고 손절 클릭! 아, 오늘도 동전이 있네. 매도!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손절을 할 땐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근데 4,110만원인데 원래 4,000만원 이하로 안 가려고 4,000만원 갖다 계속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돈 필요해서 조금 빼서 썼어요. 어디다 쓰셨어요? 아, 생활비에 보태 씁니다. 완전 전업투자자네. 유튜브로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근데 230만원 수익 중인데 왜 안 파는 거예요? 40만원 되면 판다며.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좋고 이 차트도 좋아서 오늘 같은 날은 길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에 하락빔 뿅 가면 어떡해요? 마이너스 60만원 되기 전에 던져야죠. 얼마까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400만원까지 좀 보고 있어요.
아, 10%나? 응. 10%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400만 원 되면 맛있는 거 좀 사줘. 킹크랩 같은 거 좀 사주면 안 돼요? 킹크랩은 무슨? 서거기, 서거기! 피디님, 부처의 난이 뭔지 아세요? 부처의 난이 뭐예요? 아, 피디님 부처의 난을 모르네. 코린이네, 코린이. 코린이는 또 뭐야? 코인 어린이. 부처의 난이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에 모든 코인들이 30%씩 떡락했던 부처의 날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날은 모두에게 피바람이 불었던 날이죠. 이거 봐라! 뭐야 이거? 와, 또 260만원 수익 중이야. 진짜 이거 플러스 400만원 되겠어요. 오늘만 같아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상승폭이 큰 거예요? 아, 자 피디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의 난 그때 다 떡락했죠. 이렇게 골이 깊은 경우는 산도 높은 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일단 뚝 떨어지면 쭉 올라간다. 아, 떨어진 폭이 크니까 상승폭도 크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아, 누가 그러던데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코인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형식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옆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봐요. 정리가 완료가 되고 나면 올라갈 겁니다. 아, 무조건 상승? 그럼요. 저는 길게 보고 있어요. 화이팅! 아, 지금 모든 코인들이 다 불장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진짜 분위기가 옛날하고 많이 틀려진 느낌인데. 그죠. 불과 며칠 전과는 다르게 확연히 오늘이 제2의 장이 시작되는 날인 거죠.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2021년 6월 29일이에요. 시즌2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 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즌2. 시즌2가 시작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비트코인은 저물고 이더리움의 시대가 올 거예요. 이더리움은 채굴업자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코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채굴업자들이 이걸 밀고 있거든요. 보세요. 200까지 찍고 지금 250까지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그거랑 채굴업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떨어지더라도 다시 끌고 올라갈 거라는 거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100만 원인데 이더리움은 250만 원이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의 10분의 1이 되는 순간 시즌3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아직 시즌2도 시작 안 했는데 시즌3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시즌3까지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도사네 도사. 그럼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코드 유튜버의 애청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더리움을 좀 좋아해요. 바코드 질문해야죠 또. 아, 집도 왜, 모니터는 왜 건드려요? 제가 이석으로 들어가서 차트에 메로나 빔을 생성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차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지? 왜 오버액션이야 갑자기? 오늘같이 이렇게 쭉쭉 올라갈 땐 빡! 길을 빡! 빡! 넣어줘야 합니다. 400만원 돌파! 와, 400! 이제 곧 넘어갈 겁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와, 진짜 400만원 넘었어요. 대박이다. 와, 와 소리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400만원 넘었으니까 이제 익절하는 거예요? 네! 지금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 400에서 지금 뭐 450? 이게 뭐야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어떻게 날아갔다! 이제 매도를 하려고요. 근데 제가 100%를 한 번에 던지게 되면 제 물량 때문에 아래로 하락하니까 20, 30%씩 나눠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 조금만 이따 할게요. 아, 진짜 매도 전부 다 완료돼가지고 405만원 이득 보셨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축하드려요. 또 성공이야, 또 성공. 성공!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익절을 축하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오늘부터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피디님, 군중심리가 뭔지 알고 있으세요? 군중심리 알고 있죠. 사람들 따라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르르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코인이든 주식시장이든 군중심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길고 긴 하락이 끝나고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넥슨 아시죠? 넥슨도 1000억 이상이 비트코인에 물려있는 상태고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도 머스크 나쁜 놈 때문에 물려있잖아요. 거대한 큰 손들이 이렇게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장치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계속 이런 장난을 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용하면 되는 거죠.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요 차트를 그러니까 잘 보고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경험을 쌓는 데 집중을 하시면서
작은 돈으로 테스트를 계속 하세요. 물타기보다 불타기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불타기가 뭐예요?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타면 바로 떨어지던데. 그러니까 차트를 잘 보고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죠.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을 믿고 저와 함께 시즌2를 시작해보시죠. 뭐야 이거? 또 마이너스네. 아유, 또 샀어, 또 샀어. 왜 샀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먹죽먹죽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또 마이너스 52만원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예이트!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측 중앙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롭게 올라오는 7.8기의 인터뷰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7.8기만의 선물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